This is Gyeongbokgung. 처음부터 다시. This is Gyeongbokgung. 오케이, 경복궁. 미친 것 같아, 대한민국에 미쳤어. 오늘도 커피 삽니다. 둘 바지 한번 보여줘. 무슨 아, 일이에요? 이거는 거의 사고야 사고. 팔찌까지 우리 똑같은 거. 진짜. 갑시다. 사고다 사고. 그걸 안 돼, 지금, 임마. 지금 이거 안 돼, 여기다가. 아, 여기다가 안 돼요? 네. 아, 저 편집하면 되니까. 샤라라라. 아니, 최근에 그 콜란샵 갔다가, 네. 콜란샵 저희 뵙고, 이틀 뒤에 갑자기 가셨잖아요. 맞아, 맞아. 저희 그, 아, 그 얘기도 안 했구나. 그 얘기도 안 했죠. 저희 네. 그냥 6시간인가 7시간만 결정하고, 바로 갔습니다. 아이고 그 저희가 내년에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, 얘기하다가 네. 서로 삘받기도 했고 거기서도 보고 싶어하고 저희도 보고 싶고 또 뭐, 그리고 저희가 또 유타는 또 만나셨어요. 유타는 또 파리에 있어가지고 아~ 네, 아쉽게 못 봤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궁금해하던 또 전시들도 그때 또 마지막 주고 해서 겸사겸사 급하게 김포로 가시죠. 하네다가 이렇게. 김포 하네다. 근데 김포 하네다 괜찮다. 김포가 또 리뉴얼을 해가지고 최근에. 네. 김천 저희... 느낌이 또 나요. 약간 김천 느낌. 김밥 천국 아닌 김천. 아, 그때 콜란샵 때 저희 대화 나눌 때 요즘 재밌는 곡 할 때 없다고 그런 대화 했었는데 네. 갑자기 일본으로 재밌는 대로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찾았죠 재밌는. 다음 주에 또 가시나요? 다음 주에 일본 안 간다고 못하겠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.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딜 갈지 또 모르겠습니다. 언제 어떻게 저희는 네. 내일 점심에 뭘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생각 안 하지 않나요? 그만큼 또 다 계획 없이 맞아요. 네, 저희도 여행도 그렇게 가는 편이에요. 아 너무 좋습니다. 그 날것으로 가는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에 다 또 수입해 오신 거죠? 이번에 이제 해외를 그동안 좀 그래도 많이 나갈 수 있는 또 특혜적인 직업이었다 보니까 그렇죠. 갔을 때 그래도 저희가 자유 시간이나 혹은 이제 브랜드들과 만남을 통해서 저희도 좀 구하기 힘들거나 했던 것 제품들을 모아서 맞아 너무 멋있어. 하나씩 이렇게 모아오고 뭐 사고 저희도 이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. 네. 저희만 항상 몰래 보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네, 좀 재밌게 소개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아니 인스타에 조금씩 올리시잖아요. 네. 그 감질맛 나는 네, 왜냐면 요즘 날씨가 굳은 날씨이기 때문에 맞아요. 신비감 또 올려야 또 손님들이 또 굳은 날씨에 또 뚫고 와주시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나름의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각 국에 항상 그 덕후들은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 나라의 꼭 특산품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구하기 힘든 제품들은 저희는 발견하면 좀 모아오려고 하는 편이에요. 네, 그런 거 다 갖고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걸로써 이제 보시고 또 그렇죠. 우리가 저희도, 좋아하는 게 뭔지 네, 보여줄 수 그렇죠. 있고 저희도 떠올리는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이걸 보고 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맞아요. 되게 행복해했던 그런 추억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 아닐 수 있지만 혹시나 또 저희 제품들을 보고 그
그렇게 또 귀가를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너무 좋은 기운을 나도 갖고 가고 싶다 약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판매도 지금 하고 있어서 네, 그래서 전시 및 판매로 이렇게 지금 기획하게 됐어요. 약간 반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네. 귀여운 거를 좀 형상화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목도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아. 자세히 보면은 좀 이렇게 좀, 네, 무서운 네, 약간 그 나라의 전통이나 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약간 세레모니 형태를 아. 좀 띄는 이런 아프리칸 아트들이에요. 진짜 멋있다. 그러니까 뭐 신게 많아. 얘도 이제 패브릭이고. 네.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제품들 보면 이렇게. 어 그러네요. 네, 찐 같은 것도 박혀 있고요. 오. 소재감으로 되게 좀 재밌고 애초에 좀 이렇게 걸게끔 나와서 네. 내 성격상 좀 팡팡하게 걸어야 좀 안심이 되는 분들은 네. 이런 제품이 또 되게 안성맞춤이고 뒤에 뭐 약간 분전함 같은 게 있는데 네. 되게 좀 내가 인테리어에 좀 유독 신경이 아. 쓰고 칠로써 뭐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뭐 이렇게 하나의 커버식으로 덮개식으로 이렇게 해외에서는 또 많이 사례로 쓰고 있습니다. 약간 그림 같기도 한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딱 두는 게. 그리고 이런 걸 이제 뭐 액자화해서 해외에선 이런 앤틱 패브릭이 그 당시에만 썼던 염색 기법이나 뭐 자수 기법들이 되게 귀해지고 있고 점차 이제 희귀해지지 않아요. 맞아요. 이거를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만져지기보다는 좀 이렇게 액자에 담아서 좀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액자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. 와 저렇게 걸어놓은 것도 너무 예쁘다. 이쁘죠? 그렇지. 봐봐.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놓으신 것도 이거 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모든 디스플레이는 아. 해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부분. 근데 확실히 저쪽 공간 향도 다르게 해서 약간 다른 공간 들어간 느낌도 있고. 맞아.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뭐. 의도도 하지만 또 저희가 또 의도치 않은 또 향들도 저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느껴주신 저희 너무 감사하죠. 항상 또 저희가 향적으로는 그래도 좀 예민한 편이니까 냄새 안 나는 샵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향을 태우고 있습니다. 무더운 여름에 좋은 냄새 많이. 아 제가 이거 처음부터 오고 싶었는데 저도 바쁘게 살다가 오늘 가야겠는데 했는데 평일이라. 좋죠. 네. 저 이거 맞아. TPO 맞춰서. 그러니까 또 엉글마 TPO로. 네. 이거 아는 나름... 분 많이 없지만 네. 엉글마 별주잖아요. 네. 저희 또 베이젠 벨러가 제품이 거의 뭐 하늘씨 비스포크로 만들었죠. 거의 뭐 하늘씨가 거의 원단을 골랐다고 해도 그쵸.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어울리는 거라. 어 여기도 또 재밌는 것 같은데. 네. 이거는 어떤 거예요? 그리고 이제 인디아 쪽의 자수들이고 네. 이제 뭐 좀 보다 보면은 재밌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런 아프리카의 모로코의 러거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. 이것도 좀 되게 얇은 편이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뭐 더 얇은 것도 물론 있지만 네. 좀 저희도 다양한 텍스처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는 두께가 되게 DP 하는 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게 이제 뭐 다이닝 테이블 같은 거 위에 혹은 뭐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공간에 네. 위에 놓고 뭐 신발이나 네. 뭐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소품들 놓고 판매용으로 진열하기도 너무 이쁘고 일단 양면이에요. 그래서 이제 뒷면까지 좀 반전으로 쓰실 수 있게 네. 네. 일본 그 사시코 그 마무리하는 거 그런 느낌 같아요. 사시코 자수처럼. 네.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이 사실 네. 보디나 이런 메이드 인 인디아 제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취향이에요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는 그쵸. 일본 취향이고 실제로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완전 뒤쪽을 보면 이렇게 아 완전 다르네. 네, 완전 이렇게 반전적인 효과가 있어서 네. 네, 오히려 좀 얌전한 거를 일부러 반전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키려고 앞에다 저희가 좀 그렸습니다. 솔직히 이런 거 보고 경험할 수 있으면 하늘에 갈 만하네요. 네. 그래서 뭐 이제 또 일본에서 저희가 이 제품들을 또 네. 본 제품도 있지만 또 이 제품은 또 이제 일본에선 또 안 갈 것 같습니다. 어, 런던 쪽인가? 요거는 그때 런던 갔을 때 네, 와. 아니 근데 진짜 약간 전시장 온 것처럼 네. 진짜
이거는 그 전시 이렇게 하신 건 처음이시죠? 그렇죠. 저희가 뭐 기존에 이제 좀 저희 제품으로도 사실 되게 맥시멀한 느낌이 강했어서 저희 파주의 또 공간 느낌을 잘 아셨겠죠? 그렇죠, 그렇죠. 벽에 좀 덕지덕지 느낌이 많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니멀한 느낌도 굉장히 좋아해서 좀 그런 거를 강조하고자 저희가 좀 이제 벽에 디스플레이 하는 걸 좀 최소화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패브릭은 또 걸어야 네, 벽에 있어야 그래도 주목을 받고 또 이제 잘 보이니까 네. 와 그리고 이제 날씨가 또 굉장히 우울했기 때문에 맞아요 벽을 계속. 보면서 좀 행복하려고 오랜만에 저희 취향으로 좀 벽을 색깔로 꾸며봤습니다 와 이거는 그때 사셨던 비즈빔 네 이건 이제 너무 이쁘다 조금 이제 좀 가볍게 뭐 카페에서 쓰시거나 뭐 혹은 이제 집에서 약간 이렇게 가볍게 쓰시기에 진짜 좋은 제품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앤틱 자수들 프랑스나 영국에 이제 좀 오래된 자수들을 네. 그 당시에 실로서 그 당시에 기법으로 한 거라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지만 또 실제로 이거 구현하기가 되게 어렵고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네, 가격도 또 비교적 되게 착한 편이라 네. 엉글레 마우스의 또 약간 엉글레 마우스가 약간 뭐 비교하긴 그렇지만 네. 비교하긴 너무 큰 브랜드지만 비즈빔 같이 약간 사악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시작하시기에 정말 좋은 가격대다 아 약간 네. 그 많이 쓰는 표현 네. 그 입문용 네 그래도 엔트리로서 아주 좋은 네. 가격대 와 근데 저는 저도 자수 되게 좋아하니까 자수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한 공간에 있으면 복잡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와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저희 페리 대표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신경을 또 쓰겠지만 네. 이제 워낙 이런 자수들이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또 각기 나라별로 혹은 이제 자수별로 두께나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같은 옷을 입어도 또 세상에 같은 청바지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데님도 이제 같은 곳에 있으면 다른 브랜드가 뭐 랭글러리, 리바이스가 같이 있어도 저희가 전혀 이질감이 들진 않잖아요 자세히 봤는데 옷 다른 브랜드에 하는 것처럼 그쵸. 자수도 뭐 물론 카테고리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 제대로 보면 뭐 한 시간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오래 머무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전시도 포커스긴 하지만 또 얘도 판매 공간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좀 안 계실 때는 좀 그래도 좀 천천히 보시는데 네. 또 손님이 좀 계시다 아. 보면은 또 구매를 위한 손님이 오시면은 네. 또 빨리 보고 네 갑자기 또 서둘러서 보시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디스플레이가 진짜 신경을 쓴 게 엄청 느껴지는 게 이렇게 조명이랑 같이 이렇게 해놨거든 이것도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톤온톤 네 그러니까 한 약간 섹션처럼 와 전문가들이 보시면 또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희는 사실 네. 무심한 듯한 그런 걸 좋아해서 네 러프하게 했다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어 아르포도 꺼내두시니까 네 아르포도 이제 이렇게 와 반지류가 아무래도 또 이번에 일본에서 사온 네.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배 뭐예요? 이거 다 사고 싶다. 30분 정도? 진짜 사고 싶다. 맞아. 어, 카페 대표님이 바로 옆인데 못 뵌 지 너무 오래됐다고. 아, 그래서 제가 잘 전달드리겠다고 그랬죠. 난 지나다니면서 슬쩍 보던데. 맨날 문 닫혀 있다고. 아, 진짜요? 네. 아, 그 일본 다녀오셔서. 그러니까 저희가 닫혀 있을 때도 있는데 그쪽이 만만치 않게 또 닫으신다고 맞아. 한번 아, 정상에 맞아. 좀 담아주세요. 좀 쉬다가 보강할 수 있어요. 보강 됩니다. 홍창이랑 홍창이랑 똑같으니까 할 수. 이걸로 신고 있는 거야. 와, 요즘에 긁으면은 그냥 하거든요. 이게 약간 내가 들었을 때 려병 씨
취향이. 아, 어머! 대박. 우와. 아니, 어떻게 이렇게 생긴 게 있지? 네, 요거는 저희가 딱 하나. 와. 요거는 그냥 발 드러내고 신으면 너무 귀엽고. 하나씩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. 맞아, 맞아. 지금 하는 제품. 아, 근데 그래도 다녀오시고 나서 많이 확인되신 거 같아요. 네, 그거를 사진으로 봤을 때 직접 내가 들어가 봤을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. 완전 다르죠. 그 느끼는 게 다르고, 약간 영화 보고 나왔을 때 그 품평회나 이런 거, 와, 이 영화 진짜 재밌지 않아? 하면서 영화 보고 이런 감상문 친구들끼리, 커플끼리 얘기하듯이 서로 약간 그 공간을 보면은 다른 시선으로 또 나오면서 혹은 다른 공간에 가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 시간이 전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직접 가는 이유도 직접 가서 남들이 봤을 땐 그냥 뭐하러 아직까지 미련하게 직접 가냐, 온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직접 봤을 때 그 감동과 서로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 그걸 서로 피드백을 해줄 때 그게 감동이었어요. 이게 직접 경험하고 느껴본 사람이 말하는 거랑 그냥 어디서 보고 말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. 너무 다르죠. 윤병지를 말했죠. 서촌 윤병지. 아, 저희도 이렇게 항상 스토리로 보다가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워가지고. 박찬호라 그래서 이제 윤병지로. 가라펠라. 윤병지도 말 많아? 윤병지? 윤병지는 내가 지금 처음 얘기했어. 아, 윤병지 말 많냐고? 여기 사투리 쓰 김병지, 김병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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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김병지, 맞아. 아, 진짜. 그치. 소진이 좀. 그쵸. 네, 빠른 시즌이기도 하고.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네. 말씀드린 비즈비임의 잡지예요. 아. 네, 요. 어떤 뭐 이런 아트적인 요소도 너무 좋지만, 저희는 이런 네이티브 아메리칸 컬처가 좀 제대로 나온 페이지들이 많았어요. 카테고리별로 뭐요?